강화 능력을 가진 생물들이 많다고 해요. 갯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갯지렁이와 염랑개는 모래 속에 유기물을 걸러내 모래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 이 실험을 해보니까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네, 갯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갯벌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산물을 이용하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정화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휴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갯벌, 수천만 갯벌이 람사르의 어떤 그 국제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자원이 풍부해요. 때문에 습지나 갯벌을 보호하자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는 등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선생님, 그럼 저희도 갯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갯벌에 나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한 갯벌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동이 갯벌 청소부였구나. 그래 친구들, 제가 갯벌 청소부도 알아봤으니까 아까 마저 못한 갯벌 체험을 하러 가야겠어요. 가시죠. 갯벌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다시 찾은 체험장. 삼삼오오 모여 조개잡기가 한창이네요. 조개를 캘 때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땅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개가 조금씩 나와. 구멍 뚫린 데 보면, 구멍 뚫린 데나 조개 껍질 많은 데 보면은 캐보면은 안에 있어요. 구멍이 많은 곳에 캐면 조개랑 수도가 있는구나. 조개 찾기에 푹 빠진 대우대원. 갯벌 청소부 고둥을 통해 알아본 해양생물의 정화 능력. 고둥뿐 아니라 바지락 역시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인 갯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아끼고 보존하자고요. 오늘은 갯벌의 청소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고둥은 물론 이 바지락과 같은 해양생물들이 바다를 청소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이제 잘 알았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갯벌. 갯벌에는 죽은 생물을 먹어치우는 고둥을 비롯해 다양한 갯벌 청소부들이 있다. 뜨거운 모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대원들. 아, 모래 사장님 너무 뜨거워. 모래. 빨리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고요. 시원해. 역시 시원한 건 물이지. 맞아.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시원한데 저기에서는 그러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태양, 똑같은 바람을 봤는데도 이 바닷물은 차고 저기 모래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그러게. 규현아, 오늘 이걸 탐구해보는 거 어때? 오, 그래, 좋아, 빨리 가보자. 오늘의 탐구 과제,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면은 일단 이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차이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모래와 바닷물의 현재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모래의 온도는 약 51도나 되네요. 아, 진짜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바다 온도를 재보자. 그래. 바닷물 온도는 27.3도예요.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차는 거의 두 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